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7일 이효석의 YG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주 동안 있을 일들 좀 정리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책 실물이 처음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뭐 약속했던 대로 이 책이 출판사에 잠깐 가서 출판사 회사 근처에요. 그래서 출판사에 가서 50권 약속해드린 대로 사인해서 바로 이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아마 뭐 서점에서는 오늘 밤 저녁이나 내일부터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성원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글쎄요 뭐 되게 많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돼서 뭐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그 내용들도 좀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 이책 소개는 또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고, 오늘은 YG 시작할게요, 바로.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만, 주말 동안에 제가, 이효석 아카데미 첫 번째 라이브를 했는데요. 동시 접속자 기준으로 4,144분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너무 글쎄요, 막좀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라이브 방송은 저희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는 주에 토요일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은 빅스 지수라고 하죠. 공포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CPI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 정도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 2월 달에 이렇게 올랐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럴 때마다 이제 진정되면서 주가가 한 번씩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빅스가 이렇게까지 안정화됐다라는 거는, 일단은 물가에 대한 부담은, 그러니까 물가가 주, 그러니까 주식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상당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쭉 보면, 일단 오늘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투자, 발표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표가 약간은 작년 이맘때쯤에 중국은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생각보다는 뭐덜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캐플란 댈러스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이분이 가장 매파적인 분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 주 내내 또 연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월화목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수요일 날 쉬니까 수요일 날 제외하면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뉴스에서는 계속 연준의 누군가가 야또뭐 테이퍼링을 해야 된대더라, 뭐 차라리 이제는 MBS라도 먼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다, 그 뉴스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의 전기차 공장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그래서 F-150 라이트닝 전기차 출시 직전에 방문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 참고해 주시고, 포드가 또 이제 어디랑 계약했는지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뭐 투자에 뭐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에 있는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기차도 잘했으면 좋겠고, 배터리도 잘했으면 좋겠고, 배터리는 없죠. 뭐, 반도체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가 봐요. 이제, 그래서, 많이 응원을 할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우리한테는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대통령, 뭐, 따라서 미국 가나요? 미국에 가나? 아무튼, 같이, 간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과 맞닿아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는 또 상대적으로 좀참 긍정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4월달 CPI가 발표되기 전에 회의를 한 거라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연준의 입장은 재확인될 것 같다. 카플란 총재를 포함한 몇 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CPI가 발표됐는데요. 그러니까 유로존에서는 이제 미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덜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만약에 이게 이 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면 야 유럽도 이렇게 돼? 뭐 이런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보다는 충격이 덜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물가는 유럽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낮은 상황이다.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어도 그런 정도로. 그리고 요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봤는데 5월 20일 날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와 완성차 대표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을 측정 가능한 거냐, 문제가 해결 가능한 거냐라는 것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0년물 팁스 입찰이 목요일에 또 있습니다. 이 팁스 입찰이 의미하는 바를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금요일날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되게 많더라고요. 반도체 허브, 그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허브, 반도체 배터리, 쿼드, 북한 등등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까지 수출입 속보치가 5월 21일날 발표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지표입니다. 고정자산 투자인데 잘 보시면 이때쯤이 이제 4월달이에요. 중국의 4월달이면 중국 2월달에 이렇게 급락했다. 중국은 좀 빨리 회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게 이제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야 경기 진짜 좋다 막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는 없어졌다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분입니다. 이 케플란 총재가.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열일하실 거다라고 얘기했고 월, 화, 목, 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정말 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케플란 총재는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매파로 분류되죠. 매파로. 네네.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고 잠깐만요. 네. 근데 이게 펜이 잠깐 문제가 있네요.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테이퍼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야그 국채를 못 팔, 그 국채를 사는 거를 중단하지 못하겠으면 MBS부터라도 좀 줄이자. MBS가 너무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미국 그 주택 시장이 너무 버블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좀 막자.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날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제 본인의 그 의견에 대한 그 컨빅션이 되게 강해서 일정을 일부러라도 잡아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위기가 와요라고 얘기하면 위기가 온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조심해서 위기가 안 오는 것처럼 이분이 케플란 총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긴축 효과가 나오고 케플란 총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 금리를 올릴 수 있겠구나.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좀 위기가 오지 않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스케줄을 보니까 18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포드 전기차 공장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은 뭐 5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나 이런 부분도 찾아보면은 우리 4대 그룹이 가가지고 뭐 투자 선물을 푸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보통 보면은 그 대통령이 그 다른 나라에 방문할 때 기업의 그뭐 총수들도 같이 가가지고 이런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게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에 반영되긴 하는데 펀더멘탈과는 관계없는 것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좋은 결과가 아니었던 경험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팁스 입찰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팬이 되니까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왜안 나오죠? 이상하네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늘은 펜을 사용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펜을 사용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팁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국채를 사면, 채권을 사면,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은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에선 손실이 나잖아요. 근데 팁스는, 물가가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 만큼은 내가 보상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채권 투자자 중에서, 물가가 오를 것 같을 때, 투자하는 그런 상품을 팁스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팁스는, 팁스의 가격이 이만큼 높은데, 채권의 가격이 똑같은 만기인데, 채권의 가격이 이만큼이다. 그럼 요만큼의 차이를, 인플레이션을 기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알수 있겠죠. 팁스 가격은 비싼데, 일반 채권의 가격은 싸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팁스 입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팁스라는 그 상품도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발행을 하면은, 이거를 살 사람 있으면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팁스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높냐라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그럴 거잖아요. 야, 인플레이션이 진짜 기대가 돼. 곧 있으면 팁스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라고 하면 덜올 겁니다. 그래서 팁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팁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선호도를 보면서 거꾸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이 정도 레벨에서 를볼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찾으실 수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여드린 이 그림은 뭐냐면은 팁스 중에서 연준이 들고 있는 팁스의 비중이에요. 제가 이거 자주 보여드렸던 거고, 질문해주신 분들도 꽤 많은데, 작년 3월 달에 이 팁스 중에서 연준이 들고 있는 것의 비중은 한, 여기서 보시면 한10% 정도 됐습니다. 이 팁스를 연준이 많이 사면서 시장에 가지고 있던 팁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연준의 소유로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쵸? 이 얘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유발한 측면이 있다. 즉, 제가 아까 팁스가 뭐라고 그랬죠? 물가가 오를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사는 채권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연준이 샀다라는 얘기는 연준이 일부러 이 가격을 올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점점 더 높아지잖아요. 심지어 최근엔 더 높아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으면 이런 행동을 못할 거다. 연준은 진짜로 지금 최근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 수급인데,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빨간색 선이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한국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더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흥국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좀뭐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외국인들은. 신흥국은 사면서, 왜 이게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거의 작년, 초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산 것보다도 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를 알기만 하더라도 내가 이거 뭘 대응이라도 할 텐데, 이거 왜 파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너무 불확실하다. 그래서 일단은 좀 피해 있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이게 뭐냐면은 신흥국 서프라이즈 지수예요. 그러니까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렇게 해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신흥국 지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흥국은 경제 상황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신흥국으로는 돈이 들어가요. 지금 주식으로도 그렇고, 채권으로도 그렇고. 한국만 이상하게 빠진다. 이게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아니고,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마 이제 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좀 뒤에. 그리고 이제 ETF 수급에서 찾는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이거는, 미국의 섹터 ETF에 돈이 자금이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좀 특징적이어서 한 가지 가져왔는데, 작년 5월부터, 6월부터 헬스케어 섹터로, 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지난주에 유독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헬스케어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에, 좀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 좀 보였다라는 건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재 업종과 금융 섹터 쪽으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산업재 쪽에서는 약간 좀 슬로우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제 오늘의 제목이 이제 악재의 생성과 소멸인데,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이제 악재의 시작이었고,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연준이 이걸 과연 통제 가능하냐,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태도를 바꾸지 않겠냐, 이런 두 가지 우려죠. 근데 저는 연준이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우겨서라도 연준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반대로 연준이 시장에서 연준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나올 텐데 그 인플레이션을 연준도 못 막아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겠냐.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뭐 마치 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했을 때랑 비슷하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하는 거는 글쎄요, 아유, 뭐 너무 과한 걱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물가지표 중에서 이제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항상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있고 실제치가 있는데 빨간색이 실제치고 검정색이 예상치라고 한다면 이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이 과거 2011년부터 10년 만에 없었다. 그러니까 물가지표가 상당히 높긴 높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가가 당분간 한동안은 계속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는 금요일날 이제 왜 시장이 진정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매 판매 지수가 생각보다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내용을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정이 되는 모습을 찾았어요. 안정이 되는 모습을 찾았는데 그 이유 중에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과거 한뭐 8년, 9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물건 가격이 너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좀덜 사지 뭐. 아니 뭐그 내가 뭐돈 많고 그러면은 뭐 짜장면도 먹고 싶은 만큼 다 먹고 그럴 텐데 뭐 짜장면 가격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뭐 이번 달은 다음 달은 좀안 먹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스스로 진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계속 지금 여러 가지로 백악관에서도 지난번에 CPI 나오기 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른 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회사 이제 그 대표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다시 한번 좀 모여봐봐. 차량용 반도체 이거 생각보다 이거 풀기 되게 어렵네. 한번 모여봐봐라. 이거 어떻게 할래?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좀 나한테 좀 얘기해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해결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악재잖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여러 가지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물가 상승률을 일으키고 그 물가 상승률을 과연 연준이 야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수 없는 거 아닌가? 이게 돈을 막아도 이거 물건을 못 만들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금 반영돼 있다라고 보면 그런 우려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점, 즉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아 이거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 이거를 이 문제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뉴스를 다시 후행적으로 보니까 오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진정이 될수 있다. 즉 악재는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을 때 가장 크게 반영돼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조금 줄이는 경향, 그리고 인플레이션 중에서 이제 공급 과잉 측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단순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금리가 워낙 빠르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이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2%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씩 올라가긴 하겠지만 2%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기준금리 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껏 해봐야 한 50bp 정도? 근데 그 금리는 이런 거예요. 나중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언젠가는 올릴 거 아닙니까? 2023년에 올릴 거다. 근데 2023년보다 뭐 빨리 올릴 거다라는 기대도 있고 늦게 올릴 거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를 올린다 칩시다. 근데 이제 그 금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늦게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가요. 좋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장기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금리가 예를 들어서 2%다라고 얘기를 하면 2% 근처에서 멈출 겁니다. 10년물 금리가요. 그럼 앞으로 2023년까지라고 생각을 해봐도 기껏 해봐야 오르는 게뭐 30bp?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르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라는 게 언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또2% 네가 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뭐, 그냥, 이건 그냥 추정인데, 단순화해서 추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1980년대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현상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이 점과 이 점의 차이가 항상 더 낮았어요.
다음에 금리 올릴 때그 전에 최고점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면 2% 초반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10년물 금리도, 글쎄요, 막, 그럼 여기서부터 그림은 어떻게 될 거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 이게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오른 거라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천천히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이제 독일 금리를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가 독일 금리는 언제 많이 봤냐면 2019년에, 이게 2019년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제 금융기관에서 아이고 독일 금리가 설마 마이너스 가겠어요? 마이너스만 안 가면 제가 이제 5% 정도는 벌수 있다니까요. DLF 그래서 가입하세요. 할머니들한테도 했다고 해가지고 막 욕먹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벌금 먹고 은행들 막 그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독일 10년물 금리였습니다. 독일 10년물 금리가 0% 이하로 내려갔던 것이 2019년이었고요. 야, 이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와, 이게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0.1%대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어요. 독일 금리가 한번0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0 이상으로 올라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가 사실 10년물 금리랑 비슷하게 대표적인 이제 유럽에 있는 금리라는 걸 상징적으로 한다고 하면, 금리가 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가서 0% 이상으로 나오면 언론에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올 겁니다. 독일 금리도 이제 플러스 금리가 됐다.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의 종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점점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 한 번에 이게 플러스로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독일 금리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게 판서를 못 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근데 이게 다시 녹음을 하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자,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책이 실물이 처음 나오는 날이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소개해드릴 거고, 이효석 아카데미 시즌2에 대한 내용도 사실 그 동영상 홍보 영상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내일이나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막한두달 전부터 막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찍고, 뭐 퇴근 전후로 해가지고 찍고 막 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참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재미있게 했으니까, 잘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 이거 참고로 이 색깔을 제가 이제 약간 그 푸르스름하게 했는데, 이제 회색 빛깔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색깔로 제가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제 표를 실을 하려고요. 와이즈 중에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빨간색 로 하고, 점점 빨간 새빨간색이다 그러면 이제 시장 엄청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하는 걸로, 우리끼리 이제 암호로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파란색으로 하면은 좀 이거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색이에요, 회색. 그 조금 보수적으로 봤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가 피크아웃 될 수도 있는 이벤트가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목요일 날 있을 그런 얘기들, 뉴스 플로우들 잘 체크해보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거예요.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게 뭘까요? 차량용 반도체의 피해를 많이 봤던 거, 차를 못 만들었던 때, 그리고 수급 문제 때문에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우려까지 생겼던데, 그렇게 생각.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